시크릿 히틀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32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독일 정치가가 되어 밀려들어오는 파시즘의 물결 속에서 불안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파시스트가 숨어있으며 여러분 중 한 명은 시크릿 히틀러일 겁니다. 플레이어들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자유당원과 독재자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파시스트들로 구성됩니다. 다섯 개의 자유주의 정책이 법으로 제정될 시, 혹은 히틀러가 처형당할 시 자유주의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섯 개의 파시스트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거나 히틀러가 파시스트 정책 3개가 법으로 제정된 후 언제든 수상으로 당선이 될 시 파시스트가 승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게임 진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에게 봉투가 지급됩니다. 이 봉투 안에는 비밀 역할 카드, 멤버십 카드, 그리고 두 개의 투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봉투를 받자마자 비밀 역할 카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파시스트들은 서로와 히틀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자유당원들은 누가 어떤 역할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파시스트들은 히틀러가 누군지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히틀러는 동료인 파시스트가 누군지 모릅니다. 시크릿 히틀러는 라운드 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마다 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선거와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회의, 정부 권한 수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행합니다. 첫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무작위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대통령 플랜 카드는 시계 방향순의 다음 플레이어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를 수상 후보로 지목합니다. 후보를 포함한 테이블의 모든 플레이어는 제한된 정부에 투표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투표할 준비가 될 때까지 토론은 계속되며 투표할 준비가 되었다면 모두 동시에 투표 카드를 공개합니다. 만일 50%가 넘는 구성원이 찬성을 했다면 대통령 후보와 수상 후보는 각각 대통령과 수상이 됩니다. 만일 50% 이상의 구성원이 현 정부에 반대했다면 대통령과 수상 후보 모두 자격을 박탈당하고 대통령 플랜카드는 다음 플레이어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단, 조심하세요. 만일 그룹이 연달아 3개의 정부를 거부했다면 불만스러운 대중들은 그들 스스로 행동을 취하기를 결정합니다. 정책 드로우덱의 가장 맨 윗장을 공개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이 정책에 의해 승인되는 모든 권한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는 다음 선거에서 수상의 지위에 재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대중들에 의해 정책이 제정되거나 한 정부가 성공적으로 선출된 후에는 선거 트래커는 초기화됩니다. 입법회의. 이것은 정책덱입니다. 총 17장으로 구성된 이 정책덱 속엔 6개의 자유당 카드와 11장의 파시스트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덱으로부터 맨 위에 위치한 3장의 카드를 가져옵니다. 비밀리에 3장의 카드를 확인하고 한 장의 카드를 뒷면인 채로 파기합니다. 남아있는 두 장의 정책을 수상에게 통과시킵니다. 수상 역시 비밀리에 두 카드를 확인하고 한 장의 카드를 뒷면인 채로 파기합니다. 수상은 남아있는 정책 카드를 해당하는 트랙 위에 배치함으로써 법으로 제정합니다. 입법회의의 존엄성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세 장의 정책 카드를 가져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법으로 제정이 되고 나서야 여러분은 회의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기억하세요. 그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그룹을 속이려는 파시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조치. 운이든 선택이든 정부는 나라가 파시즘에 가까워지도록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지를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새로운 권한을 승인합니다. 대통령은 이때 누구에게라도 조언을 호소할 수 있으며 그룹 역시 어떤 조언이든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 혼자의 몫입니다. 대통령의 행동조치를 취한 후에 새로운 선거와 함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권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성심을 조사합니다. 대통령은 테이블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목된 플레이어는 대통령에게 멤버십 카드를 건넵니다. 해당 플레이어의 충성심을 체크한 대통령은 재량에 따라 결과를 공유 혹은 거짓말을 해도 좋습니다. 보궐선거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플랜 카드를 건넴으로써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다른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해당 플레이어는 수상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궐선거 후 대통령직은 원래 순서대로 돌아옵니다. 만약 시계 방향의 플레이어에게 보궐선거를 진행했다면 그 플레이어는 다음 턴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됩니다. 처형. 대통령은 테이블에 한 플레이어를 처형합니다. 만일 해당 플레이어가 히틀러라면 그는 그의 역할을 공개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만일 히틀러가 아닌 플레이어가 처형되었다면 그는 그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다섯 개의 파시스트 정책이 법으로 제정된 후
행정부는 정책이 제정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같은 방법으로 세 장의 정책을 가져와 한 장은 버리고 남아있는 두 장은 수상에게 통과시킵니다. 수상은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는 대신 이 의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두 개의 정책 모두 버려주고 대통령 플랜카드는 왼쪽 플레이어에게 건네집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선거 부결과 같은 효과가 부여되며 거부권 행사마다 선거 트래커가 한 칸씩 전진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상은 손에 들고 있는 두 개의 정책 중 하나를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크릿 히틀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투를 모두 나눈 뒤 게임 준비가 끝나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